아, 8305님. 저는 티파니 유리 태연이를 맨날 봐요. 왜냐면 저는 어? 소시 멤버이기 때문에, 어? 빠밤. 멤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맞춰보자. 8305는 공개했어? 저긴데. 수영이? 어, 어떻게 알았어? 아, 아 수영 씨예요? 음악이 나오자마자 시시해. 맞췄어요. 죄송해요. 잔잔하고 있는데 수영이? 아, 진짜. 아, 아니 저는 모를 줄 알고 저만 근데, 알 줄 알았는데 태연이가 바로 아, 진짜, 죄송해요. 그 밑에 보내주셨어요. 오타투성이로 835님 안녕하세 아이로 세요. 저 수영 이응이에요. 제가 컬트 진짜 나가고 싶었는데 오늘 다른 스킬도 못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반말하는 거야? 본인이 모르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못 간 거지? 저희가 먼저 오겠다고 해가지고 아. 자리가 딱 찼어요. 세 명이. 아, 4시 와도 되는데 왜? 어?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 갔어? 의자를 지어버렸어. 티파니가 의자를. 너무 웃긴다 이거 진짜. 와.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 갔어? 누구한테 못 갔어? 나 못 갔어 매니저? 나 어떻게 된 거야? 누구한테 물은 거야 이거? 수영이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아. 자꾸 오타가 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치면서 핸드폰을 하더라고요. 네, 때리면 말을 듣나 봐요. 왜요 왜요? 뭐,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 어 수영 씨가 또 온 거예요? 아, 저는 예. 진짜 빨리 빨리. 어떤 활상권님? 저는 활상권님이 또. 티파니를 본 적 있어요. 저는 티파니가 SBS 매점에서 돼지처럼 샌드위치랑 끝났어. 샌드위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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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급해서 여기까지 말하고 빨리 보내버려. 샌드위치랑 아 너무 웃겨. 샌드위치랑 먹은 걸까요? 아 너무 웃기다. 어. 아니 SBS 매점에서 돼지처럼 먹었어요? 에, 거기 샌드위치 되게 맛있는 거 아시죠? 근데 티파니가 요즘 별명이에요. 핑크 돼지라고. 아, 그날 옷에 따라서 또 다 바뀌더라고요. 뭐. 저번에 체크 입으니까 체크 돼지, 데님 입으니까 데님 돼지, 어. 후드 쓰면 후드 돼지. 아, 왜 돼지라고 부르는 거야? 제가 잘 먹어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의식을 안 하고 계속 먹어서. 보내주고, 계속 문제 보내고 있어. 아우, 얘 어떡하니. 그 노래, 저 노래 잘 불렁녀. 듀시 탈출 컬투숑. 아, 그 나중에 기회되면. 듀시 탈출 컬투숑. 불러주세요. 소녀시대 수영. 839님. 야! 내 번호! 얘기하면 어떡해! 아! 비슷하시네요. 839님. 네. 그건 바꿔야겠어요. 아. 저기요, 그만하여. 네. 아, 그만하시죠, 이제. 그럼 허용, 뭐. 아, 큰일이네요. 8485님. 저 저번 주에 청평해안 리조트에서 어? 전 멤버를 다 봤어요. 청평해안 리조트. 머리 네, 색깔이 갔었어요. 너무 튀어 설마했는데 소시였어요. 놀러 갔어요? 어, 네. 촬영하러. 촬영차, 예. 놀았어요, 사실. 그죠? 노는 거 찍었구나. 거기 네. 그 수상 스포츠 같은 거. 너무 재밌었어요. 했어요, 했어요. 뭐 했어, 뭐 했어. 바나나 포트 탔어요? 뭐 했어요? 땅콩. 저희 한 땅콩. 네, 다섯 개 탔죠. 네. 그, 문어. 문어, 문어. 아, 맞아요. 요즘에 새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멤버들은 처음 탔는데 이렇게 문어처럼 생겨가지고 다섯 명이서 이렇게 타면 아. 이렇게 두더지처럼 이렇게 콩콩 튀어오르더라고요. 네네. 그래. 그래서 멀리서 보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웃기네. 그거 재밌었겠다. 네. 아, 8662. 저는 2008년 고1 때 소녀시대가 학교에 왔었어요. 키싱류 할 때요. 학교는 천안고등학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98님, 6년 전인가 울산에 SM 노래방 생길 때 오픈 기념으로 와서 수정씨 봤어요. 그런데 매니저가 막 반말해서 싸울 뻔했어요. 저 나이도 많은데. 저 나이도 많은데. 어, 상처받았어요, 이 사람. 상처받았어. 예, 예, 예. 기억나요? 이런 일이? 6년 전에 울산에 있는 SM 노래방. 아. 이게 회사에서도 노래방 사업을 합니까? 아, 네, 네, 네. 사업을 하죠. 매니저 누구야, 나와. 누구야. 막 반말 수영 씨를 봤다고 그러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영이 아까 문자한 거예요. 출연한 거 아닙니다. 네. 8511님. 저는 태연 언니가 아닌 태연 언니 친오빠를 봤어요. 아. 거의 여자 태연이에요. 완전 닮았어요. 네? 맞아요. 진짜 닮았어요. 되게 비슷해요. 거의 머리 짧은 태연이라고 오빠가. 아, 진짜? 네. 그 정도로 닮았대요. 사람들이 보면. 오빠는 몇 살 많아요, 그러면?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아. 되게 잘생겼어요. 남자가 진짜 닮았으면은 이쁜 약간 이쁜 스타일이겠네. 맞아. 얼굴이 남자치곤 조금 예쁘장하면서도 잘생겼어. 뭐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약간 중성적이고 오빠는 좀 예쁘장하고 좀 그런 것 같아. 넌 어떤데요, 너는? 저도 살짝 잘생긴 편 아닌 그러니까 좀 남 눈썹도 진하고 안 그래요? 아니 아니야. 그래요? 남성스럽진 않아요. 그냥 샌드위치 돼지 같아요. 아, 이 사진을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따가 왜 이렇게 막 구고구 아까 제가 되게 관리를 안 하고
누가 관리를 하는 거야? 아니, 그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샌드위치 왼쪽에 막 추러스 막 저 아이스크림 달라고 막 이렇게 욕심이 막. 지금 안 먹으면 힘들까 봐. 욕심이 되게 심하구나. 그러니까 그때 먹을 때 많이 먹어놔야지 내가 이제 에너지와 매력 발산을 할 수 있다. 그게 저장하는 거야. 모이 주머니가 따로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배워 먹어요? 네. 그래서 또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게 백 지금 그 톡 프로필 사진이 네. 제가 열심히 먹고 있는 사진이고 돼지 아이스크림을 마침 딱 앞에 돼지 들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막 먹는 장면. 유나가 그 아이스크림을 놓고 네. 제가 먹고 있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 무슨 너무 싱크가 잘 맞는 거예요. 그 사진이랑 제 표정이랑요. 제 지금 톡 프로필 사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톡 프로필 사진은 볼 수가 없으니까 자주 얘기하시니까 보고 싶네요. 번호 주고 가시나요? 일단 네, 네. 파라나 사장님, 티파니를 구로의 한 백화점에서 봤어요. 제가 직원이라 직원 주차장에서 사인장까지 같이 이동했었어요. 영광이지. 구로의 한 백화점에서. 유리 씨, 오빠분 군대 선임입니다. 4629님. 항상 사진으로 많이 봤습니다. 아. 오빠 지금 제대했습니까? 네, 제대해서 지금 회사 취직했습니다. 8511님, 저 키싱 얼마나 때.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오빠 취직했대요. 괜찮아요. 얼마 전까지 취준생이었어요, 오빠도. 저 키싱류 때 직접 막대사탕을 만들어서 태우는 일을 줬었는데 축하드려요. 그래요. 2977 태연 씨는 쉬면서 반려견과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던데 반려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프린스. 예? 아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진저고요. 진저. 이름이 진저예요. 생강이야. 네. 생강 닮았어? 냄새나요? 생강 닮았어? 왜 내 생각이 닮은 거예요? 그 캐릭터 중에 진저 브레드맨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아, 그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저라고 지었고. 생강 냄새 나니? 냄새 좋은 냄새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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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 냄새 나는 게는 없죠. 네. 진짜 없죠. 생강 향수를 뿌려놔죠. 아 유리 씨 DJ에 관심이 많아요? 어? 아 네. 라디오 DJ? 네 언제 뭔가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네. 벌써부터 죽기 전에. 아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짧게 보나 봐요 인생을. 그래서 아니요. 곧 생일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아 그러네. 아, 몇 시 때 하고 싶어요 하면은? 저는 밤에. 밤에 네. 몇 시? 한 10시? 10시. 12시 지나면은 제가 좀 잠이 많아서 바로 자니까. 자다. 밤새서 잠은 재밌겠다. 여러분 좀 자다가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좀 조용한 시간대 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제 라디오 SBS 라디오가 지금 또 청취율 2위잖아요. 네, 아, 그니까요. 그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하면 좋죠. 이왕 하시면. 네. 그럼 저희가 노래를 원하시는 걸 소개, 소녀시대 노래. 노래. 아. 소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J. 네, 이번, 이제, 소녀시대의 타이틀곡인 파티 말고 더 좋은 곡이 또 나왔잖아요. 네. 있잖아요. 숨겨둔 비밀. 아, 잘 못하겠다. 네, 비밀 곡입니다. 자, 체크라는 곡 듣고 올게요. 네, 소녀시대 네. 체크입니다.